자, 99번 노후불량 건축물 이번에 하나 개정된 건데 하나 알아두라고 문제 낸것 같아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기역 내은 중에 도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기역번이 바뀐 거죠.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 30년 이하가 들어간 거예요. 3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요게 노후불량 건축물. 자, 두 번째는 국토의 개념이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요게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자, 요거하고 비교할 게 준공된 후몇 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00번 보면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리 처분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그자에게만 돌려주게끔 작성하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죠. 그래서 얘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이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생겼어요. 잔여분이 생길 수도 있죠. 잔여분의 경우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일반 분양도 할수 있다. 잔여분이라면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보류지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주택이라면 한 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무슨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도 한 주택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정한 경우는 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이 주택 줄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돼요? 소형 주택.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라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재건축 사업이라면 투기 염려가 없다면,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면 무한만큼 줄수 있다. 소유한 수만큼 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이라도 어디가 아니면,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 하는 재건축이라면 이때는 몇 주택? 세 주택도 줄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는 거를 좀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서 분양 신청한 자에게, 그렇죠? 신청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 알면 돼요. 신청한 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안에는 분양설계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분양설계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니까 어느 날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있잖아요.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 청산합니다. 언제? 며칠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할 것. 그렇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죠. 101번은 시도지사, 뭐 여기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런 자라면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근데 직접 정비구역 등을 뭐 해야 되는 거?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자기가 직접 해제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경우? 하여야 하는 경우. 333이라고 그랬죠. 예, 일단 첫 번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조합 결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몇 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력 방식이라는 게 스스로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 사업이라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나고 15년 이상이 경과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못했다, 취소됐다,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또 나온 게 33 이게 빠진 게 정비구역 지정했죠. 정비구역 지정하면 얘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이죠. 뭐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조합 결성할 때 반드시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죠. 추진위원회 승인이 여기 들어가면 요 3년이 2년 2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조합을 결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거를 빼버리면 몇 년? 2년? 3년 더하면 몇 년 된다고? 5년. 그래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5번은 어떤 거냐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는 경우예요. 요거는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말고도 토지 등 소유자 있죠?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뭐하면? 요청하면 됐어요. 예,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102번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시장도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수립해야죠. 얘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이니까 기본자 들어가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뒤에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1번이 잘못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있죠? 대도시가 아니라면 일반시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해야죠. 요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기본계획은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그렇죠? 예.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게 3번, 5번이고 자 시장이 일반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 승인. 근데 대도시급 이상이 시장이 작성했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오케이. 그래요. 기본계획 하나 알아두면 되고 103번은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 생각하면 되고요. 누가 시행한다고?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 끝이에요. 시행하는 방법은 뭐든지 다 가능한 거죠. 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분명히 생기죠. 그러면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활성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고 또 뭐가 있죠? 주택 재개발 사업도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거예요? 못하는 방식이 없어요. 스스로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섞어 방식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된다는 거 알면 되고요. 단 이게 수용 방식이면 몇 종 된다고? 3종 같이 알면 되고. 또 하나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민들에게, 극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준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 개발이익 환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알면 돼요. 3번, 5번. 그 다음에 4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는 거라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잘 알면 돼요. 대신 이자들이 하려면 원칙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정리되죠. 104번. 원래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조합이 하는 건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동의 얻어야 됩니다. 4분의 3,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합은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 중에 3번에 보면 재개발 사업 나오죠? 재개발 사업 옆에 재건축 나오죠? 재건축은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근데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4분의 3,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나오죠? 얘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얘는 준비 업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냥 바로 동의 얻는 거죠? 어떻게? 10분의 8, 3분의 2. 그래요. 그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105번은 건축법인데 건축법상 대지는 필지를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근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거.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한다.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단의 토지. 맞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객 승인을 얻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 얘기하는 거죠? 넓잖아. 그 다음에 도로의 어디 아래라면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지하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한 토지 있죠? 여기에는 필지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는 건축선의 규제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그것까지 같이 알면 되죠. 5번은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적법에 의해서는 합병이 불가능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디가 틀린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싸워. 남 토지에다 내 건축물 어떻게 지어요? 자, 이번에는 106번이에요 도지사의 뭐를 받아라? 사전 승인. 그럼 이건 이거죠.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원래는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이렇게 허가권자가 되는데, 맞아요? 자,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대형 건축물이 생긴 거야.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 여기에 공장하고 창고는 포함 제외. 그래, 어떻게 알았지?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구청장이라면,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라면, 이 대형 건축물은 누가 허가해준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일반 어디라면, 시군이라면 허가를 누가 내줘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데, 요런 거 할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 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요 대형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또 있는 거죠. 예,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누가 지정했어? 도지사. 그럼 여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맞아요? 3층 이상이니까 단독주택이겠어? 공동주택이겠어?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교육환경이지.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하겠다고 누가 지정했다면? 도지사가 했다면 얘는 규모도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예. 3층 이상의 공장. 공장은 아니죠? 예. 뭐가 나와야 된다고? 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시설 나와야죠? 그 중에 하나가 5번 나온 거예요. 천, 연면적 합계가 천 이상이 뭐요? 숙박시설. 그 다음에 4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죠? 규모와 관계없이 위락, 숙박시설. 그러면 사전 승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답은 몇 번? 3번. 107번.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거. 벽. 벽은 주요구조부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벽. 그럼 틀리지. 무슨 벽면적? 내력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틀린 거예요. 1번은 그냥 벽, 그래서 틀렸고, 자, 5번은 수선 변경하는데 내력 벽이라면 얼마 이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이게 빠져서 틀린 거죠. 네. 이번에는 주계단 주요구조부 맞죠? 근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주요구조부다 아니다? 아니야. 얘가 들어가면 그냥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된다고? 대수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미관지구 나왔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에요. 담장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인데 색채를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틀렸고, 지붕틀 주요구조부죠?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려면 3개 이상 맞죠? 근데 가로에 들어오는 거야.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 석가래를 제외해요. 석가래를 뭐 한다고? 제외.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108번. 요번에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근데 어디에서 하는 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럼 1조건이죠? 예, 1조건 뭐 하나 볼까요? 자,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축물은 용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모든 건축물이 있죠? 원칙은 모든 건축물은 어느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 만약에 9m 이하라면 1.5m 이상을, 맞아요? 9m를 뭐하면? 초과하면 그 부분의 높이, 내가 구하려는 그 부분의 각 부분의 높이 있죠?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정북 방향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일대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으면. 처음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는 이렇게
택지만 개발이 되어 있지. 됐어요?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지. 여기가 정비구역이야. 그럼 다 허물고 다시 또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정북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정남 방향으로 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이쪽에 토지가 있고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줬어요. 괜찮아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띄워야 되는데 나 당신하고 좀 더 가깝게 있고 싶어. 그럼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면 정남 방향으로 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지예요. 여기가 뭐예요? 공지예요. 북쪽 방향에 공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띄울 필요 있어요? 여기서부터 띄워도 상관없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정남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면 안 돼. 정남 방향이 아니라 누구하고?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뭐 했다면? 합의했다면 정남 방향으로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고. 자, 이번에는 109번.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마약 진료소. 마약, 이거 사람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의료시설.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근린생활시설인데 1종에 2종이야? 2종. 그래. 그 다음에 의원은? 1종. 그래요. 그거 구별하면 되는 거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그쵸? 예. 조산원은 1종이죠. 그 다음에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좋아요. 수족관은 뭐라고? 문화미 집회시설. 수족관하고 비슷한 게 동물원, 식물원. 뭐라고요? 문화미 집회시설. 그래, 잘했어요. 이번에는 110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한번 요거를 요렇게 한번 설명해 줘 볼까요? 알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건 그냥 논리야. 공법의 논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 사인은 공법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공법상 행위는 하지 마요. 일반 사인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지시켜놔요. 대신 일반 사인은 민법상 행위 있죠? 무슨 상 행위? 민법상의 행위 있잖아. 예,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사적 자치의 원칙. 여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맞아요? 민법은 그거라면 공법은 사인은 공법상의 행위 하라고 하지 말라고.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항상 이거야. 법률의 규정에 맞게. 공법상 규정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인들이 공법상 행위를 하려면 공법상 규정에 맞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요거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일반 사인들이 공법상 행위를 하려면 뭘 받는 거야? 허가 받는 거야, 허가. 그래서 허가라는 말이 공법에만 나와. 민법에서는 허가 받아서 하세요 이래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왜? 네가 와, 네 맘대로 해. 이 얘기고. 허가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공법인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 허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소유권 행사하려면 허가 받아서 하세요. 임차권 행사하려면 허가 받아서 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 그쵸? 네, 걔네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뭐 받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하는 거야? 일반 사인이 하는 거야. 근데 일반 사인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생활과 관련된 거야.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생활과 관련된 건 다 경미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봐봐. 토지에 관련된 게 있고 건축물에 관련된 행위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토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잖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활을 못한다고.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토지에서 생활을 위한 건 정말 생활을 위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규제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는 허가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살기 위한 거니까. 근데 건축물에 관련된 거 있죠? 생활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되고 경미한 거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래서 개발행위는 토지 이용이잖아. 허가받아서 하세요? 경미한 것.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허가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경미한 건 뭐만 하고? 신고하고. 그럼 여기 한번 봐. 농지 전용 있어? 없어? 농지 전용 있어요? 없어요? 농지 전용이라는 게 뭐야?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뭘 받아야 돼? 허가. 근데 경미한 거 생활하는 거 뭐 하라고 그래? 신고하라 그러지. 왜? 농지를 농지가 아닌 쪽으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목적이 건축물 짓는 거야. 뭐 농업인 주택이다. 맞아? 농업인 주택이잖아. 그 다음에 뭐 농축산업용 시설이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이다. 이 건축물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미한 건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농지 전용 신고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요? 이해 가냐고? 아, 이거 하나 알아두면 너무 쉬워. 이거 공법은 맨날 똑같아. 자, 여기 봐봐. 근데 얘네들의 행위인데 이자가 국가 지자체야. 누구라고요? 국가 지자체는 믿어 못 믿어? 그래요. 이자들이 할 때는 허가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 뭐를 해? 협의가 뭐야? 협의가. 예, 그래요. 그냥 의견만 나누면 된다고. 의견만. 어? 장관님이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 구청장한테 허가 내주세요. 이상하잖아. 장관님이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 여기에다 이런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 어떻게 생각해?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협의야. 이게. 그러면 허가 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법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어디든. 이해하셨어?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했다. 믿어 못 믿어? 그래, 협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되고 믿는 거야. 어? 허가나 신고라는 말이 들어갔다. 믿어 못 믿어? 못 믿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건축 신고하라고 그러잖아. 생활을 위한 거 찾으면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되는 거지. 농림지역이네. 무슨 지역? 농림지역에 뭐 농어가 주택 이런 거 지어야죠. 생활을 위한 조그만 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여야지 미만이고, 이게 신경 써야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거나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그렇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뭐라면 대수선 신고죠. 표준 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인데 조례로 정하는 거 있죠? 표준 설계도서 하니까 찍어내는 건축물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조례로 정하니까 경미하겠죠? 이거는 뭐하라고? 신고. 농업, 임업,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거예요. 맞잖아. 여기서 생활을 위한 거죠? 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소. 만약에 이게 창고라면 연면적 200 이하. 창고는 2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이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111번 가보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는 행위를 할 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 대상 행위는 뭐라는 거야? 건축 아니면 대수선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가 원칙이죠. 그러나
주거 환경, 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위락 숙박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신청하기 전에 입지, 용도, 규모 등을 미리 결정해 달라고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그러면 사전 결정은 이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미리 허가권자에게 그 허용성을 신청하는 거, 이게 뭐라고? 사전 결정. 그러면 사전 결정을 통지 받았어.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해야 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야죠. 어디가 틀렸어요?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주 뭐 허가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착수해? 틀린 거예요. 예. 2년 안에 뭐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5번 질문은 통과됐나요? 자, 이번에는 주택법이에요. 1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제외. 이거 없어졌잖아.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번 갑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뭐를 위해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뭐 나와야 돼? 투기, 가열, 지구. 뭐의 가격이 안정해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일정한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니잖아. 주택에 관련된 거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돼야 되겠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잖아. 토지에 관련된 게 아니죠.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주택. 그러면 얘가 틀렸네요. 심의를 거쳐서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투기가열지구는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해야지? 국장은 몇 년마다? 1년마다. 국장은 1년마다 투기가열지구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좋아요.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행하고, 맞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셔야 합니다. 맞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장관. 주택 건설을 위해서 자금, 주택 자금 제도가 있는 거죠? 이때 주택 상한사채. 주택 상한사채 얘는 언제 발행하는 거예요?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요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고, 입주자 저축제도 알죠? 입주자 저축제도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뭐만 있다 그랬지? 주택 청약 종합. 그쵸?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거 알면 돼요. 여기 보세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는데 이런 걸 물어봐요. 자, 보세요. 이런 거 공부할 때요, 누가 발행합니까? 이거에 신경 써서 공부하면 헷갈려요. 안 돼. 힘들어. 누가 발행합니까?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쓰임새를 알아야 돼. 무슨 새요? 쓰임새. 토지상한채권은 수용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 무슨 대금이요? 수용대금 지급. 얘는요, 주택 건설 자금이에요. 그러면 누가 발행하는지 알아요. 그쵸? 예. 시행자가 발행하고. 됐어요? 얘는 등록사업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LH공사가 발행해요. 얘는 주택 건설 자금이고. 됐어요? 얘는 수용대금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두세요. 됐어요? 도시개발 채권도 나오죠? 도시개발 채권. 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에요.
이거. 누가 발행해요? 시도지사. 이거를 알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 공부하고 그럴 때 누가 발행합니까? 여기에 절대 중점을 두지 마세요. 왜 언제 발행하는 건지만 알면 저절로 아는 공부예요. 자,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요건이 세 가지죠. 딱 세 가지. 첫 번째,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얘기고, 또 무슨 지역? 도시지역. 이 세 가지. 그러면 첫 번째 틀렸네요. 두 번째는 종류에는 단지형에는 연립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죠. 근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은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면, 심의를 거치면 몇 층까지? 5층까지 할 수 있다. 2번도 틀렸네요.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지 원룸이죠. 근데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죠. 그리고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절대로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에 원룸형 주택이라면, 무슨 주택이라면? 원룸형 주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하고는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고, 만약에 그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면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감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114번 주택단지의 분할이죠.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가 대지야. 주택단지가 대지고, 건축법에서는요 필지가 대지고,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와야 돼요. 왜?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고,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면서 부대 복리시설 짓는 거니까. 근데 얘는 주택단지를 분할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구. 근데 공구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무조건 되고 분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부터는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구를 나눴다는 얘기는 그 경계는 분명히 해줘야죠. 폭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6m 이상으로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맞아요?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네, 오케이. 그럼 잘 됐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15번. 주택조합이야.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맞죠? 주택조합은 어느 주택 건설한다는 거야? 그러면 조합주택 건설한다는 거예요.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조합주택 건설했으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지. 맞죠? 예,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한다고? 시공. 그러면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3번 되게 중요한 것도 나왔네. 국민주택 공급 나왔죠? 뭐 나와야 돼? 직장. 그럴 때는 신고.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조합원은 누구만 되고? 무주택자. 그래. 승인 틀렸지?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어디 안에서? 투기가열지구. 그러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지역.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지. 이게 만약 리모델링이면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116번 주택조합 구성원이 구성원 옳지 않은 거. 구성원을 따지는 기준은 언제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게 기준일이에요. 그날 딱 알면 되고, 이날로부터 주택조합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 있죠? 자,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주거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세대원 중 1인에 하나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이라면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이날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설립인가 지역과 같은 권역 안에 몇월 이상 6월 이상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당의 시군 안에 소재하는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 이게 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이죠. 직장 주택조합원은 같은 직장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칙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만 조합원들이 막 탈퇴해. 탈퇴해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됐다면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이 잘못됐죠. 117번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죠. 근데 원칙적으로 만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국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면 누구한테 받고? 국장. 나머지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이라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돼. 며칠이요? 60일. 틀렸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죠. 당연하고 승인 얻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지? 5년. 이거 개정됐다고 그랬잖아. 몇 년?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해. 국가나 LH공사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지. 시도지사는 빠져야 돼요. 사업주체는 원칙은 누구에게 사용 승인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사용검사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됐어요?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주택이라면 동별로. 근데 그게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맞아요? 대지라면 뭐별로? 구획별로. 좋아. 그것까지 알아두면 되게 좋죠. 118번 주택거래신고제는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풀지 말고 지워버리고. 자, 이번에는 농취증이에요. 농취증은 제일 쉬워. 그냥 이것만 알면 돼. 발급권자는 누구라고? 시, 구, 읍, 면장. 그쵸? 그래서 믿으면,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것만 알면 돼. 못 믿으면, 못 믿으면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못 믿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야. 아니면 얘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 안 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대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일반적으로 발급은 며칠 안에? 4일 이내에 해줘야지. 근데 이럴 때는 며칠? 2일 이내에 발급해주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가봐. 1번. 원칙적인 발급권자는 누구라고? 시구 읍면장. 그럼 2번 볼까요? 무슨 농지래? 한계 농지. 그쵸?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얼마 이상이면 15% 이상인 농지는 농사 짓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어?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 농지는 농사 지을 목적이야, 농사 짓지를 못해? 농사 짓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사인일 거 아니야.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발급은 받아야지. 근데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해, 안 해? 안 하지. 맞죠? 주말 체험 영농 믿어요, 못 믿어요? 받아야지. 근데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 얘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러면 얘는 며칠 내에 발급해 줘야 돼? 2일. 4일이 아니라 2일. 맞죠? 예. 원래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야죠. 예. 상속으로 취득했대. 뭐로요? 상속.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거 법률 규정이잖아. 그쵸? 예. 다만 5번과 같은 경우 상속했는데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러면 상속 농지 중 얼마까지만?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면 되고요. 됐어요? 그래요. 이게 농취증에 관련된 거 정리해 드린 거고, 120번은 농지의 처분이죠. 이것도 이거야. 지금 농지를 뭐하고 있는 거야? 소유하고 있어. 근데 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해. 그 얘기는 농업 경영에 이용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자는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자가 1년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를 내려? 처분 명령. 그럼 몇 개월? 6개월 안에 처분해야지. 근데 살 사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뭐 할 수 있어?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항상 누구한테 해? 한국농어촌공사. 무조건 되고 매수청구는 누구야? 농어촌공사. 근데 매수청구도 안 하고 팔지도 않아. 그러면 뭘 부과한다고? 이행강제금. 토지니까 1년에 1회. 맞아요? 농지가액이지. 몇 프로? 20%. 이게 농지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 찾으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대. 그러면 전체 농지 초과하는 것만, 초과하는 것만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몇 년 안에? 1년. 1번이 틀렸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6월 이내에서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가격은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이 사람이 불리한 거잖아. 매수 청구한 사람이 불리한 자죠. 공시지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한 번씩.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됐죠? 예, 그래. 너무 쉽잖아 이거. 계속 쉬운 것만 풀어봤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너무 쉬워. 한
맨날 한 80점 이상씩 맞아야 돼, 이거.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뭐 백선 하잖아, 우리. 그때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거니까 그 문제 만약에 듣는 사람들은 미리 받아서 좀 풀어봐요. 보냈어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좀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특강 듣는 사람들 있죠? 미리 풀어와 보세요. 그 백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50문제, 50문제 따로따로 돼 있어요.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내오면 한 번 설명하면 되잖아. 근데 일부러 나눠서 공부하라고. 전체 1번부터 50번까지 한 파트.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내가 1회차 거는 잘 설명해 줄 거고, 2회차 거는 다 설명해 줬잖아. 답을 부부박 찾아야 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